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에서 마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예일대 정신과 교수 나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예일대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가셨다가 뉴욕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네. 지금은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아니, 명문대를 뭐 하버드까지 거쳐서 뭐 어디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진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야, 아니 이게 이 과정 다 거치려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이게? 심리학과 4년이고요. 의과대학 4년. 4년, 8년. 보건 석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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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던트 4년. 그 다음에 펠로우 1년. 14년. 아, 그러면 거의 나의 20, 30대의 대부분을 그렇죠. 이제 네. 공부로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이 뉴욕대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이게 저 미국에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그 미국에서는 자살 생각이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고 정신적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또 네. 몰랐어요. 네. 미국은 응급실에 정신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올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셨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병원에 일할 때 거기에서 자신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비껴가서 여기 일부가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살아계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이제 한쪽 얼굴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웃기도 쉽지 않으신데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좀 문제, 특히 자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병원에 와주신 결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한 데 있어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택의 일부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선택이라는 게 그렇죠.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로 이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으로 사망을 하시면 그분이 투병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정신 질환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한테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그들은 나름대로의 투병 생활을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희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죄책감을 두 번 드리는 언어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자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곡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자살을 예방한다던가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달라. 이런 게 이제 갈수록 그런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 나 요즘 우울해. 야 네가 뭐가 우울해?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딨어? 야 씨 내가 너보고 춤추고 다닌다. 너 내 얘기 들어볼래?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우울할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고 정말 다 간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했느냐 아니면 요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혹시 지금 그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이는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결국엔 대화가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정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자살로 그 세상을 떠났어요. 레지던트 동기였는데 마침 그 친구가 떠나기 전주에 같이 당직을 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냐? 좀 외롭고 이제 밤새고 그러니까 근데 바쁘진 않은데 좀 왠지 모르게 되게 혼자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너무 제가 좀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같이 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께서 트라우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교수님도 좀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좀 느끼실 때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삼촌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받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삼촌한테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어느 날은 칼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2살 때 자기로 돌아가서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사건을 복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든...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친구가 야구방망이를 삼촌이 휘둘렸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맞잡고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자기가 삼촌보다 힘이 세다는 걸. 삼촌은 취해 있었고 나도 이제 키가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촌이 넘어질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을 제압하지 못했고 삼촌한테 그날 이제 칼에 찔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환자분께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뭐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그 자기를 맨날 학대한 삼촌이 이렇게 무등을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환자 앞에서는 잘 안 우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고 근데 막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사건을 들으면서 아, 이 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학대하는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던 본인을 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른들을 용서한다라는 예, 그 얘기가 참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이게 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자기 감정을 좀 챙기십니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물어봐주고 네. 0점에서 100점에서 내 기분이 오늘 어느 정도 됐지? 이런 거를 좀 계속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뭐 100점이었으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쁘고 제일 기쁜지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걸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처방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처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 쓰는 것을 하루에 뭐 일주일에 세 번 정해놓고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아니 그 좀 다양한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셨나요? 어떤가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는 좀 너무 배반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트라우마 아니면 불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떤 노숙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10년 전까지. 아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몰락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게 정말 약간 신기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룬 것이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채찍도 적당히 맞아야 이게 뭔가 스스로가 힘이 맞아요. 되지. 맞아요. 너무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엔 너무 아프면 막 살이 찢어지는데도 몰라요 아픈지.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스로에게 너무 예,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 분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아 그러니까 정말 네. 특히 한국 젊은이들 정말 너무 열심히 너무 사는데 열심히 살죠.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뭔가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오면 되게 놀랐는 게 다들 너무 막 옷도 잘 입으시고 다들 너무 이렇게 완벽한 느낌? 근데 정신건강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완벽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조금은 더 스스로한테 관대하고 타인한테도 관대하고 우리가 항상 괜찮을 수는 없고 괜찮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다들 그러면은 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아주 끔찍한 엑스레이입니다. 예, 네. 아이의 엑스레이인데 요 밑에 동그라미 두 개 친 게 그 갈비뼈가 모양이 약간 불룩하게 나와 있죠. 이게 골절이 붙어가는 과정입니다. 골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요 위쪽에는 쇄골병, 여기는 방금 누가 부러뜨린 것처럼 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엑스레이입니다. 시기일 달리에서 때린 겁니다. 이 그 갈비뼈는 아마 이렇게 벽에다 대고 눌렀을 겁니다, 애를. 부러뜨릴 정도로. 그다음에 이 쇄골은 보통 아이를 떨어뜨렸을 때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애들은 머리나 쇄골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는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한 엑스레이입니다. 이 CT가 방금 엑스레이보다 더 끔찍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머리 CT인데 이게 뇌입니다, 이만큼이. 근데 이 나머지 빈 공간들이 다 외상의 흔적이에요. 그것도 이 뒤통수는 약간 최근이고 여기는 그나마 시간이 좀 됐습니다.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렸는데 이 때린 거에서 뇌를 눌렀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겨서 뇌 자체가 뭉개져서 지금 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보통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애들 불쾌감을 표시하고 울고 칭얼대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반응을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습니다. 뭘 해도 누워있어요. 그 뇌에 관을 뚫을 때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가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가해자들을 부르죠. 이 가해자들은 보통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부르고 그럼 와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잔인한 장면도 잘 보고 그런데 이 아동학대범의 눈빛 그런 거 보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무서운 눈빛이에요. 어떠한 그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서늘한 눈빛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그 사진을 봤잖아요. 혹시 그런 아이가 왔을 때 그 의사로서 취해야 할 행동 지침 같은 건 있으신가요? 우리 폭력도 정말 많고 응급실에 그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은데 현재 의사한테 법적으로 무조건 신고해야만 하는 신고하지 않으면은 의사가 처벌받는 거는 아동학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신고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방금 그런 CT 같은 거 보면은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하고 정의가 바로잡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급여 1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여 1종이라는 제도는 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행렬 환자들에게 그 치료비를 거의 다 대부분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원은 100%고 외래에서는 일정의 돈만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항상 제도상에 그런 거 있죠. 뭐 20년 전에 연락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행정상으로 그게 안 돼서 생활보호 대상자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민증이 없으면은 애초에 안 되죠. 게다가 이게 또 서류 작업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와서 급여일종으로 치료를 또 받아갑니다. 또 이 급여일종인 사람들은 입원하면 치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급여일종 제도, 급여이종 제도도 좋은 제도긴 하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중증 외상 환자 한 해 우리나라에 12만 명이 발생합니다. 12만 명. 그리고 폭행 당한 사람 공식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것만 37만 건입니다. 그중에 살해당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하루에 3명꼴입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아동학대 건수입니다. 아동학대. 작년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건수가 18,500건이었습니다. 그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36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흘에 한 명의 아이가 맞아서 죽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런 사고들이 닥치면은 전부 다 응급실로 오게 되겠죠. 학대당한 아이, 다친 아이, 주민등록 말소된 아이, 고독사한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 이웃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를 잘 모릅니다. 신문 기사에 떠서 자극적인 사진이 뜨면은 아 불쌍하구나 하고 그뿐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 알려야 한다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삶의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인지하고 인식의 개선이 되고 그럼 결국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러면 사회가 바뀝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의 이런 이웃들이 있다 한 번씩만 속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그게 소외된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응급실에 이미지가 혹시 어떤가요? 그 예전에 어릴 적에 응급실을 지나가야만 있는 곳에 살았어요. 앰뷸런스가 늘 분주하고 곡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좀 무서워요. 응급실이란 이미지가. 김상중 씨는 혹시 응급실이란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전쟁터?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응급실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가장 지원하지 않는 과로 꼽혀요. 에바이 원장!
환자입니다. 앞에 좀 비켜주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심장 마사지. 네. 아주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의사니까 자꾸 저런 의학 드라마 오류가 보입니다. 태효진 씨가 청진기를 댈 때 담요 위에 댑니다. 청진기를 방금 봤죠? 갑자기 담요가 올라오고 담요 위에 돼요. 근데 이거 담요 위에 청진기 되면 절대 안 들려요. 그리고 딱 대고 심정지야. 심장 마사지야 이러죠. 근데 심정지 때 이 청진기로 절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일단 손으로 맥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 드라마를 못 봐요. 그리고 그 칼 맞았는데 입에서 피 흘리는 거 있죠. 칼 이렇게 맞고 이렇게 욱 이렇게 하면 또 독 먹고 욱 이렇게 피 흘리잖아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왜 배에 칼 맞았는데 입으로 피가 나오죠? 누군가 시각적 효과로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속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입으로 피 토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연간 환자는 한 해 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배출된 응급학과 전문의는 현재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 1,500명이 응급실에서 상주해서 대부분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면은 무조건 응급의학과에 소속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환자를 받았을 때 이게 전문적인 처치가 안 되면은 4시간 동안 다른 모든 과에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개발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은 꼭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보는 것 말고도 응급실의 동선의 개선이라든지 응급실 환경 자체의 개선, 그다음에 응급의학이란 학문의 발전이랑 저희들이 늘 보는 구급대원들이 어떻게 현장에 처치하고 소생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생존 가능성을 올리고 혹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이런 일들까지 총괄해서 하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응급실은 삶의 현장과도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살고 있어서 삶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전부 다 고스란히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삶의 현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6중,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구급차에서 환자들 싣고 어디론가 항상 가죠. 그게 다 응급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40인승 버스가 저희 응급실 문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 40인승 안에 탄 사람들이 다 환자가 됐죠, 이제. 그래서 그 버스가 그대로 굴러서 40명이 그대로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하루는 정말 벼락이 심하게 치고 바람이 너무너무 심하게 불어서 거의 거리도 못 나갈 정도, 비도 너무 심하게 오고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웬걸 병원에 출근했더니 가로수가 뽑혀서 가로수에 맞은 사람, 멀쩡한 유리가 깨져서 유리에 맞은 사람, 뭐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진 사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래서 밖에는 길은 한산해서 아무도 없는데 응급실만 붐비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딘가에 폭발이 있다든지 벼락을 맞았다든지 중증 외상이라든지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 이런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 오게 되면 응급실은 완전히 다 마비가 되게 됩니다. 이런 밖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재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메르스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폐쇄되고 이런 데도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적인 재난하면 생각나는 게 세월호가 있었죠. 이 세월호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진도에서 맨 처음으로 안산으로 와서 치료받았던 게 제가 근무했던 안산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있으면은 이게 살아있는 삶의 현장과 같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환자분들 입장도 모든 거를 다 저에게 맡긴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학에서는 랍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랍보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배웁니다. 실제로 라포가 잘 형성돼서 환자가 저를 잘 신뢰하면 치료 결과 자체가 좋아집니다. 환자가 더 잘 낫습니다. 저는 이 신뢰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명의 최전선,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세상과 이야기들과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죠? 많죠? 의학에는 정말 많은 과가 있습니다. 실은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이 많은 과들 환자 중에 어떤 과 환자가 올지 모르죠. 혹자들은 물어봅니다. 이거 정말 다 아나요? 다 공부하나요? 근데 실제로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사람이 응급으로 아플 수 있는 거라든지 급성으로 아플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확실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꼭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런 사항들을 대충이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많은 과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어떤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런 치료 방침을 가졌는데 맞다고 생각했지만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치료 방법을 혼자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잘못됐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잡아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가보면은 의사들이 엄청 많죠. 내내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컨퍼런스를 하고 회의하고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과 협업하는 게 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많이 찾아올까요? 급한 환자요. 급한 환자요. 예. 네. 실제로 응급실에는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만났던 인상 깊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응급의학 분야에서는 중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학. 이 중독학이라는 게 사람이 먹고 나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음식부터 약물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까지 다양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독초가 진달래과 식물들인데 이 진달래과 식물들이 대표적인 게 철쭉, 그다음에 그 네팔산 석청, 꿀 이런 것들이 심장 박동을 줄이고 심장의 기능 자체를 낮춥니다. 그래서 아주 맹독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 가지 병을 치료한다고 만병초라고 부르는데 실은 이게 맹독이거든요. 진짜? 근데 빛깔이 좋은데?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빛깔이 좋은데? 이게 숱한 게 생겨서 안 먹을 것 같지 않나요? 응. 안 먹을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인이 권한 먹어요. 지인이 권한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말 있죠? 사약이 정말 좋은 걸로만 만들어서 조금 먹으면 약이다 이런 말 있죠. 야. 근데 이거를 합쳐서 많이 먹어서 이건 독이 된 거다 이런 말 있죠. 아닙니다. 독이 왜 조금 먹으면 약이에요? 독은 무조건 조금 먹어도 독이에요. 몸에 다 안 좋습니다. 맹독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이 만병초로 술을 담갔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독이니까 조금만 먹어서 약으로 만들어야지. 만병초니까 실은 만병이 오는 건데. 네.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아들이 술자리에 놀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좋은 술이라고 어떻게 줬어요. 그 술자리에 놀러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는데 일단 지인이 가져왔죠. 지인이 가져왔죠. 믿을만 하죠. 근데 많이 먹으면은 독이 된다고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안 듣죠.
아, 뭐 그런 게 뭐 어딨어. 마구 따라서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독성이 빨라서 딱 마시고 바로 다 이렇게 띵 해요. 왜냐면 머리로 피가 안 가버리거든요. 심장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렬로 중환자실에 누워서 결국 하루 정도 누워있다가 이게 24시간 정도 되면 또 해독은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나갔습니다. 하여간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김동완 씨, 이게 뭐 같나요? 예. 네. 귀야? 귀에? 귀에 면봉이 박힌 거예요. 네. 이 귀에 면봉이 박힌 거예요. 오! 귀 파다가 딱 뺐더니 배만 나온 겁니다. 오! 대박. 아, 무슨 일이 아닌데? 그러면은, 너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럼 이게 응급실에 옵니다. 이거는 금방 빼냅니다. 이거는 뭐 안전하잖아요. 근데 귀에 벌레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벌레. 예를 들어 콩벌레는 이렇게 몸을 말죠. 예. 그러면 그 고막 안에서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어머. 있습니다. 그러면은 찝으면 빠져나가요, 걔가. 그래서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바퀴벌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퀴벌레. 얘네들은 빛을 비추면은 어두운 데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고막을 막 파고듭니다. 근데 더 최악이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는 건들면 울어요. 고막 앞에서 울어요, 고막 앞에서. 그래서 환자도 으악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 액체로 안쪽에 있는 벌레를 죽이고 빼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면봉은요, 실은 집에서 거의 필수품이잖아요. 네. 뭐 대처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 평상시 집에서라도?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거 너무 불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면봉을 써야 됩니다. 좋은 면봉을 써야 됩니다. 아 그게 솜이 안 빠지거나 안 부러지는 면봉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빠져봐야 알아요. 그게 좋은 면봉인지 아닌지. 아, 좋은 거 써야 되는구나. 자, 이게 상당히 병이 아주 병 끔찍한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골반이죠, 골반. 아, 골반이에요? 네, 골반이죠. 골반이고 여기 안쪽에 아래쪽에 다리가 있고 위쪽에 척추가 있죠. 근데 거기 안에 유리병이 찍혀있죠. 이 유리병이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항문으로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는 정말 많이 오는 케이스입니다. 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습니다. 이 항문으로 유리병을 넣는 사람들. 왜 넣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서 이게 너무 많아서 이물만 정리해 놓은 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물들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빼내는지 아세요? 저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저런 게 들어갔을 때 관장하시더라고, 관장. 관장이요? 당황하시는데요? 저건 아닌가? 아니 너무 위험한 방법. 그거 관장 큰일 납니다. 유리병으로 항문이 막혀있는데 관장을 하면은 압력이 올라가서 장 터지는 거나 유리병 깨지. 무슨 드라마예요? 그거 절대 안 되고 병은 아니었어. 아, 그래? 거기서 전신 마취를 해서 항문을 벌려서 거꾸로 빼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아파요. 네. 아픈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너무 반응이 너무, 너무 공감하셔서. 그 다음은 이거는 목에 가시가 걸린 거죠. 목에 가시가 걸린 건데 하도 이 가시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이 가시 종류를 물어봅니다. 그럼 갈치예요, 고등어예요, 뭐 꽁치예요. 이게 실제로 그 뼈 모양이 다르거든요. 뭐 치킨도 요새 많아요, 치킨. 치킨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데 그목 안쪽에 걸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 식도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식도에. 그러면은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시경을 해서 들어갈 때 공기를 넣고 들어가기 때문에 생선 가시가 뾰족하니까 식도를 천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CT를 찍고 천공되는지 아닌지 확보를 한 다음에 내시경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가시가 박혔는데 그 CT를 찍고 내시경을 합시다 이러면은 너무 과한 검사를 한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안전을 위한 건데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서럽습니다. 예, 네, 정말 서러워요. 이게 99%는 괜찮은데 1% 때문에 CT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치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가시 박혔다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맨 김에다 밥 싸가지고 밥 한 숟가락 그거 꿀꺽 삼키면 같이 빠진다고 예전에 민간요법으로 그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건 어차피 안 나오는데 나올 거는 이 음식물의 저작이라든지 음식물을 그 삼킬 때 가끔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밥이라든지 이 김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과정에서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해볼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뭐 해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응급실 가보신 적 있나요? 김동환 씨. 제가 중학교 때 합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팔이 이제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이 되는 바람에 일반 병동을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응급실을 급하게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들 둘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저 둘 다 유치원생일 때 보통 집에서 이제 내복만 입고 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두 아들 녀석들이 놀다가 동생이 이제 화가 난다고 형아 거기를 물었어요. 진짜 서로 이렇게 블럭 쌓기 뭐 하고 있다가 형이 서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앉아 있던 친구가 그냥 보이니까 그냥 그 그래서 진짜 응급실을 달려갔었던 거기가 있긴 있어요. 아 그러니 네. 그런 일이 저에게 사람의 생기려고. 모든 부분이 다 다칠 수 있는 법이라 네, 어쨌든 아, 제 아들은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죠. 네. 다행이니까. 문제 없, 앞으로도. 네. 네. 저는 사실 그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꽤 오랫동안 편찮으셔가지고 그 당뇨가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당뇨라는 병이 뭐 요즘 많이들 계시지만 이게 이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 당쇼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있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당쇼크셔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뻔했었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응급실 앞만 지나가도 또 이렇게 좀 네. 또 그 웬만한 진짜 피 터지고 상처보다 저혈당이 그 중증도가 더 높아요. 저도 혈당 쇼크가 실제로 그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환자들을 더 얘기해 볼 텐데요. 지금 벼락이 치고 있죠. 이렇게 감전된 환자들이 또 응급실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전. 우리 흔히 생활에서 감전되는 거는 보통 콘센트 이런 거 있죠. 그 애들이 콘센트가 있으면은 꼭 그 콘센트를 꼽아봐요. 근데 젓가락으로 하나만 꼽아보면 그럼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개를 꼽습니다. 두 개를. 그러면은 전기가 통하죠. 그럼 딱 감전돼가지고 응급실에 옵니다. 또 걸레로 그 콘센트 같은 걸 닦다가 그렇다가 감전돼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최악의 감전은 전봇대 수리공이셨는데 이 고압 전류를 직접 만졌는데 그 만진 부분이랑 전류 나간 부분이랑이 거의 자를 정도로 탔습니다. 정말 끔찍한 정도죠. 그리고 이 벼락, 근데 로또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어렵다라고 하죠. 근데 로또 당첨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벼락 맞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제법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벼락을 맞으면 80%가 현장에서 즉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 벼락이 워낙 고압전기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감전돼서.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비 오는 날 일단 밖에 나다니면 안 돼요. 일단 이게 밖에 안 나다니는 게 중요하고 실내에 있거나 자동차도 괜찮아요. 근데 등산이 최악이에요, 등산. 게다가 그 산 이 낮은 데 말고 높은 봉우리 같은 데가 떨어지기 좋죠. 게다가 우산까지 들고 있으면 내가 벼락을 맞겠답니다, 거의. 그리고 그 쇠붙이들고 하는 운동들 있죠, 골프. 벼락이 떨어질 수 없는 그 벌판에서 골프채 이렇게 들죠.
그럼 이게 벼락 이러다 맞습니다. 그리고 낚시. 그 낚싯대 들고 있죠, 이렇게. 그걸로 벼락 맞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가스 폭발입니다. 가스 중독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리 곰탕이나 뭐 행주나 이런 거 삶을 때 큰 솥에다가 이렇게 계속 삶죠. 근데 이거 삶다가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삶다 까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온 집안이 연기 천지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냄비 다 태워먹고 응급실 실려 오시기도 하고 가스 중독으로.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의 가스 중독은 이게 실제로 유독가스를 직접적으로 몇 번,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만 마시면은 거의 의식을 잃습니다. 일산탄소를 직격으로 바로 마시면. 일산탄소가 결합 능력이 워낙 빨라서 머리로 산소 공급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거기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정도면 실은 거의 못 구출해요. 그래서 거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가스 중독에 있어서 더 사망 확률이 높고 이런 거는 자기가 피우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살 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번개타이나 이런 거를 자살할 용도로 피웠는데 차에서 피우는 게 진짜 최악입니다. 차는 사람들이 외진대로 몰고 나가서 그 좁은 차에서 번개타이나 연탄을 피워요. 그럼 이런 경우는 거의 가스 중독인데 못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 저하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건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합니다. 압력이 높은 산소를 환자한테 주어서 일산화탄소를 빨리 빼내서 이 사람의 의식이라든지 예우를 좋게 하는 건데 이게 모든 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식 저하 가스 중독 환자가 올 때 오자마자 바로 우리는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부터 찾습니다. 이 병원에 전화했는데 이 병원이 다 차있다. 그럼 딴 병원에 전화하고 또 차있다. 그러면은 도경계 두 개도 넘어가고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재로 그 화상 입을 일 많죠. 화상 입을 일. 실생활에서 화상은 뭐 심한 정도도 있지만 뭐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흔히 먹는 설렁탕이나 갈비탕 이런 거 있죠. 그게 100도도 넘는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런 거 엎으면 그런 건 좀 큰일 납니다. 게다가 그 청바지나 이런 데 붙으면은 살이랑 이 그 바지 옷감이랑이 다 붙어요. 그래서 상당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국이라든지 이런 건 주의해야 되는데 많이 이 다치는 경우가 이 공장이나 이런 화재 현장에서 한 번에 뭐가 폭발했을 때 뭐 나트륨 주문이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다루는 화학약품이 폭발했을 때입니다. 이 화재 공단 옆에 있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주문이 폭발해서 7명이 한 번에 거기서 폭발을 맞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3명이 왔었거든요. 이게 3도 화상을 전신에 입으면은 일단은 옷가지가 하나도 안 남아요. 옷가지 다 타서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에 이 털이 다 타서 털도 안 남아요, 하나도.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워있으면은 여기 안에가 따가워요. 따갑죠.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줄인 방식으로 눕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팔도 들고 고개도 이런 자세 있죠. 고개도 이런 자세로 똑같이 셋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상태로. 근데 불길에서 나왔으니까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화상을 그렇게 입으면 피부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서 체온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바들바들 떱니다. 환자가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이 환자를 처치를 전신을 다 해야 되죠. 전신을 일단 그 검댕을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그 연고를 다 발라서 미라처럼 다 감아야 되는데 그리고 물을 계속 끼얹어서 이게 닦아야 되니까 또 체온이 계속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리고 탈수가 많이 되니까 수액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처치라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그리고 두 분만 살았습니다. 실은 화재 현장에서 25%만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치료받을 때 75%가 돌아가세요. 왜냐면은 피부가 다 날아가면은 이게 낫는데
다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여기서 감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전신적인 그 장기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75%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런 화재 현장에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쓰시죠? 근데 스마트폰에 보통 지문 인식을 하는데 이 지문 인식을 보통 검지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 검지만 말고 다양한 손가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의식불명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의 손을 가지고 핸드폰 락을 풀어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다, 보호자를 전환해서. 근데 의식불명 환자의 이 손가락이 온전치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손가락이 없던지 뭉개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가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실제로 다른 손가락도 다 해놓습니다.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이라고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지는 않지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환자분들이 이런 병 같은 거를 검색을 하고 오십니다. 검색을 하고 오시는 건 매우 좋아요. 근데 검색을 하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의사들을. 이거 말을 그 똑같이 하나. 그걸 틀리게 말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면 화를 냅니다. 이것이 폭언이라든지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루는 제가 레지던트 때였는데 응급실에 불량배 무리가 이렇게 몰렸어요. 불량배 무리가. 근데 그중에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이 배에 칼을 맞았습니다. 4cm 정도 왼쪽 배에 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넣어보니까 장이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수술해서 환자분 목숨을 살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량배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질 않는 겁니다. 빨리 꿰매라, 집에 가게. 돌팔이가 지금 치료를 맘대로 하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냥 밖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러. 전부 다 환자까지 데리고. 근데 환자가 담배를 피다가 창문으로 피를 쏟고 기절했습니다. 네. 장이 찢어졌으니까 피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다시 이렇게 침대로 눕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술기고 감염되면 안 되는 술기예요. 그래서 장갑을 다 끼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량배의 친구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다 난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서 지금 우리 형님이 큰일 났다. 제발 좀 나가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주먹질을 하고 제 옷이 이렇게 쫙 찢겼고 그다음에 핥혀서 핥힌 자국이 다 남았습니다. 근데 이걸 빼면은 피가 솟구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맞아내고 그다음에 간신히 그 사람이 제압돼서 마저 이 혈관을 넣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의학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응급실 장면에서 정말 진상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혹시 현실에도 있나요? 일단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도망가랍니다. 도망가라. 자기 안위를 확보해라. 근데 이게 진지하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구조 활동은 구조자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응급실 환경에서 의료진이 자기한테 폭력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맞서 싸우다가 봉변을 당하면은 환자가 다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를 챙기는 게 실제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응급실에 계시는 뭐 경찰분이나 보안관 뭐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보안관요? 네. 네. 보안 요원들은 다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막을 뿐이지 그래서 전혀 환자한테 실은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또 경찰을 부르면은 경찰 쪽에서는 일단 환자가 폭행을 했다고 하면은 환자니까 이해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처벌에 끝나든지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응급실 의료진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폭력을 경험한 적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85% 이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비행기 난동 사건, 그다음에 버스 기사 폭행 사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냐면은 이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러지면은 결국은 같은 비행기에 탄 사람처럼 거기 있는 실제로 그 아픈 사람들도 다 치료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사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서 이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런 것이 인식이 개선이 되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근무하던 충청남도 소방본부입니다. 제가 저기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가 119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화가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의 모든 본부에 119 전화가 다 모여요. 어디서 출동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규모로 출동할 것인지를 지령을 내려서 이 지령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이게 장난 전화라든지 경증이라든지 꼭 출동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 업무들이 뭐 강에 떠 있는 변사체 꺼내기, 그리고 불난 건물에 뛰어들기, 아주 위험천만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35명의 소방관이 자살했습니다. 업무 관련돼서. 그리고 전체 소방관의 40% 정도가 외상 후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의 약 10배 정도 됩니다. 또 소방관들의 처우가 요새 사회적인 이슈죠.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 그 문 깨고 출동하고 창문 깨고 출동하는 거, 그걸 손해배상해달라고 물어달라고 청구서가 옵니다. 심지어는 그 소방본부에서 벌집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벌집 제거하러 가서 벌집 태웁니다. 그래서 벌집을 태웠더니 비싼 나무가 탔다고 나무를 물어내라고 신고한 케이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에도 시달립니다. 근데 실제로 화재 업무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은 구조나 구급입니다. 문 안 열린다고 119 전화하고, 개나 고양이 잊어버렸다고 전화하고, 이웃이랑 싸웠다고 전화하고, 전화하는 사람들은 쉽게 전화를 하는데 실제 대원들이 3명이 구급차를 타고 가서 출동을 해서 환자를 싣고 이송을 해서 병원까지 갈 때 그 원가가 약 30만 원쯤 합니다. 이게 공짜로 쉽게 부를 수 있다 보니까 대원분들을 약간 경시한다든지 무시하는 경향이, 혹은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현장에서 폭행당한 소방 공무원이 661명입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궂은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언제 자기가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또 외상 후 증후군처럼 마음에 남겨질 짐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 공무원들의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겠습니다. 사실 그 진상 환자들 때문에 또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많은 인간과 이렇게 교류를 맺으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지. 이게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루게릭 환자분이셨어요. 루게릭이 정신은 멀쩡한데 온몸의 근육이 계속 못 쓰게 되면서 결국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내 몸이 나한테 자꾸 끝이라고 말해.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결국은 이걸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래서 심폐소생술 거부를 쓰고 계셨는데, 근데 따님이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숨이 멎으니까 살려서 병원에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죠. 루게릭을 되돌릴 방법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처치가 없어요. 근데 호흡이 멎었는데 호흡이 멎으면은 보통 10분 정도 만에 환자가 심장까지 멎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떼고 어머님이, 언니가, 아내가 돌아가시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10분 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말 보내야 되겠죠. 이 사람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럼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 저주받은 병을 버리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10분 동안 이 가족들이 그 마지막으로 보내는 말 듣고 있었는데 도대체 같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입 밖으로 안 나가서 간신히 얘기하고 들어가서 울다 나왔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국제질병분류 ICD-10입니다. 각 나라마다 환자를 진찰하고 이 진단명을 각자 붙이면은 서로 통계 내기도 어렵고 약물 연구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국제질병분류를 하나를 만들어서 전 세계 의사들이 다 같이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차 개정판이 ICD-10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우리가 그냥 동네에 감기로 간다든지 복통으로 가더라도 의사들은 이 중에 하나의 진단명을 붙여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 ICD-10으로만 붙이다 보니까 세계 각지의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해야 돼서 상당히 웃긴 것들이 많습니다. ICD-10에 핵폭발, 전쟁, 그다음 시험의 낙방, 에? 거주지 없음. 이게 진짜 그 의사가 환자한테 붙인 진단명 중에 있습니다. 이런 또 우리나라 현실과는 약간 이상한 그런 진단명들이 의사가 환자한테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에 모든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을 진찰하고 하나씩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 가장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진단명이 하나가 있을 건데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진단명이 하나가 있을 건데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암. 암. 아닙니다. 콜레라. 아닙니다. 답은 Z59-5 익스트림 푸버티 극도의 빈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난입니다. 가난. 암, 고혈압, 당뇨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들이 많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병을 앓을 나이까지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예를 들어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부족이 있었어요. 여기에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병인가 알아서 죽으면 그 병의 진단명이 붙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꼭 극도의 빈곤이라는 진단명도 붙어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평균 수명을 낮춘 거는 이게 근본 원인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빈곤, 가난 때문에 끝까지 병을 참고 끝까지 병을 키우고 혹은 치료받지 못하고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많이 오게 됩니다. 새벽에 왔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의식불명이었어요. 새벽에 봉고차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냈습니다. 30인승 버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음주운전 같았어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사고가 심하게 나요. 그래서 이분이 의식불명이었어요. 보호자들이 달려오면은 보통 저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환자는 괜찮나요?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근데 놀랍게 저한테 맨 처음 한 말이 몇 프로 과실인가요? 였습니다. 이거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고로 우리 남은 가족들이 빚더미에 올라서 이 빚을 갚아야 할지 말지 부터가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기 암 환자가 한 명 왔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몰고 온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진료를 하려고 보니까 엄과에서 얘기가 왔습니다. 이 사람 진료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겁니다. 말소도에서. 그래서 지금 이 등록된 건 이건 뭡니까? 했더니 동생 거랍니다. 동생 걸로 진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 멀쩡한 동생이 호적상 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엉켜요. 그래서 그렇게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치료를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왔어요. 의식불명으로 왔습니다. 상태 악화돼서 의식불명으로 다시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이런 중증 외상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환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 시스템이 발전되기 시작한 지가 우리나라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얼마 안 됐습니다.